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의 작가는 채만식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소설가입니다. 제가 채만식 작가의 단편소설을 고르면서 이번에도 또 근대 소설 작가의 작품이구나 하면서 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근대 소설 작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작품이 별로여서 이젠 싫어졌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구독자님들께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대표하는 작품들도 들려드리고는 싶은데 저 같은 오디오북 채널들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짐 같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현대 소설 작품보다는 비교적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작품들을 선정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근대 작품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참 쉽지 않죠. 아무튼 현대 소설들도 자주 읽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고 여러분 핸드폰에 뜨면은 클릭하셔서 영상도 잘 봐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된답니다. 자, 마음이 내키실 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이런 남매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1937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사회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남매, 채만식. 하악종 소리가 땡땡 아래층에서 울려 올라온다. 사립으로 된 공공학교 6학년 교실이고 칠판에는 분필로 커다랗게 다섯 자만 고결한 정신. 교편을 뒷짐져 들고 교단 위를 오락가락하던 영섭은 종소리에 바쁘게 교탁 앞에 가 멈춰서면서 잠깐 그쳤던 말을 다시 이어 일단 높은 음성으로 그러므로 사람이라 것은 하고 대강대강 거두잡아 결론을 맺기 시작한다.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 고결한 정신, 즉 높고 깨끗한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뚝 끊고서 아이들을 한 40명이나 모두 고개를 되들고 앉아 선생의 입을 올려다보는 아이들을 휘휘휘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도 잘 알겠지만 저 동양의 대성 공자께서도 불의 이 부차귀는 어아의 여부은이니라 응? 그 뜻 알지? 의 아닌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또 말을 끊고 입술에 침을 묻히고 나서 이야기는 도로 장황해 가느라고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고 귀하게 되고 하는 큰 불의만을 경계하는 건 아니야. 조그마한 일, 가령 교탁 위로 채점부 옆에 놓인 토막연필을 집어 버쩍 쳐들어 보이면서 다만 쓰던 연필 한 토막일지라도 또는 저기 한편 팔을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을 가리키면서 길에 흘린 동전 한 푼이라도 그런 사소한 것일지라도 옳지 못한 것을 탐을 낸다든지 해서는 결단코 고결한 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야. 쌀이 없어서 한 끼 밥을 굶을지언정 한 끼는 말고 열흘, 스무 날을 먹지 못할지언정 옳지 못한 일, 양심에 부끄러운 일, 남에게 치소를 당하는 일, 그런 일을 해서 배를 채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세상에는 저 거리를 나가보면 그와 같이 옳지 못한 일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능라 금수를 몸에 감고 뻐젓하게 나와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야.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좋은 집에 살고 고량 진미를 먹을 망정, 비단 옷을 입어 외양은 좋을 망정, 정신으로 말하면 똥개천과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열을 내어 한참 말을 토하는 것이나 이마살을 잔뜩 찡그림은 끝의 누이 동생 헤렌의 호사스런 양장 맵시가 눈앞에 선연히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마음이 한구석 부끄러우려고 했다. 그러나 강경하게 그것을 물리친다. 비록 동태 동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의의를 끊은 지가 오래고 마음으로도 그를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왁자하고 점심 벤또를 먹을 시간이라 교실 안의 아이들은 모두 조미 쑤시는 모양이다. 영섭은 그러나 상관하지 않고 여태도 끝을 맺지 못한 고결한 정신의 훈화를 다시 잇댄다. 그렇기 때문에 안자, 공자님의 여러 어진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름이 높은 안자 그이로 말하면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재기 중이라고 공자님께서 칭찬을 하셨단 말이야. 집이 가난해서 밥 대신 나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베개 하나가 없어서 팔을 꼬부려 비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도 낙은 그 중에 낙대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고결한 정신이라고 이르는 것이란 말이야. 고결한 정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도 힘을 주어 부르짖으면서 꽝 교단을 한번 구르면서 언제든지 그와 같은 고결한 정신을 저버리지 말고 항상 명심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리함으로써 학교에 와서는 좋은 생도가 되어야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착한 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훌륭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맺고 아이들을 휙 한 바퀴 둘러본 뒤에 다들 알았나? 내가 시방까지 하던 말, 고결한 정신. 네. 얼른 시원한 대답이 40여 개의 입으로부터 일제히 울려나온다. 장문 시간이었었고 고결한 정신은 그 장문 문제로 낸 것이었었다. 영섭은 전에도 그러하듯이 이 고결한 정신도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장문 문제인 듯해서 제각기 집에 가서 지어오도록 숙제로 해두고 시간 중에는 문제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었다. 고결한 정신으로 말하면 그런데 영섭 자신이 그 고결한 정신의 절대 주장자이었고 동시에 그를 실천 궁행을 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러한 만큼 평소에도 늘 직접 혹은 간접으로 아이들에게 그 정신을 도입 고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었다. 진실로 영섭에게는 고결한 정신이야말로 공자의 인보다도 야소, 즉 예수의 박애보다도 석가의 자비보다도 보다 기본적이요 동시에 더 높은 도덕이던 것이었었다. 그리하여 고결한 정신은 이를테면 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번 그것을 갖다가 장문 문제로 내걸고 내용 설명을 하는 마당에서도 여느 때의 그런 것과는 달라 단순한 기계적 해설에 그치지를 않고 스스로 열과 진정을 들여 일장의 간곡하고도 힘찬 훈화를 해 맞이하는 것이었었다. 영섭은 대답하는 아이들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참 둘러보고 나서 잘들 알았지? 장문은 그러면 집에 가서 지어오고 또 시방이 점심시간이지? 네. 그러면 점심들 먹고 급장 직원실에 가서 선생님 벤또 가지고 와. 아이들과 같이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영섭의 가끔 하는 친절이었다. 비로소 입의 해방을 받아 아이들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섞여 생철 조각 딸그락거리는 소리, 벌써 쬐금쬐금 먹는 소리,
그 중에서 쿵쿵거리고 물을 뜨러 나가는 놈 해서 모두 요란하였다. 새우젓 냄새, 장조림 냄새, 오이 짠지 냄새, 콩자반 냄새, 깍두기 냄새, 구운 고기 냄새. 그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아도 그것 죄다가 한 대 버무려서는 쩝쩝얼 퀴퀴하니 잠옷 향기롭진 못하였다. 아이들 가운데 벤또가 없는 7, 8명이나는 회만 동하게 우두커니 침을 삼키고 앉았을 며리가 없는 것이라 하나씩 둘씩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사무실로 벤또를 가지러 보내놓고 기다리는 동안 교단의 걸상에 걸터앉아 무심히 한눈을 팔던 용섭은 나가는 아이들을 보자 문득 생각이 나서 얼른 교편을 들어 교탁을 땅 친다. 잠깐 내 말 듣고 다들 도로 와서 앉아. 아이들은 누구는 밥을 씹다가 말고 누구는 밥을 떠넣느라고 입을 아 벌린 채 모조들 우습게 생긴 형용을 해가지고 선생을 올려다보고 나가던 아이들은 다시 제자리로 제각기 돌아와서 앉는다. 점심 먹고 나서 아까 그 사람들 월사금 못 바친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나가지 말고 교실에 남아 있어. 할 말이 있으니. 대답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고개만 며치 수그려진다.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고 어느새 월사금 못 낸 아이 넷만 넓은 교실 안에 듬성듬성 떨어져 앉았다. 전 반의 아이들에다 대면 어레미로 쳤어도 그렇게 잘 골라내기가 어려울 만큼 얼굴의 영양이며 옷 입음새가 초라한 아이들이었었다. 영섭은 늦게 시작한 벤또를 먹는 채 내 아이를 교탁 앞으로 가까이 불러 앉힌다. 선생 앞에 바싹 와서 앉는 아이들은 더욱 고개가 깊이 숙는다. 물어보나 마나 다 없으니깐 제때 못 내는 것이겠지만 응? 영섭은 염소똥같이 새까만 콩자반을 날름날름 서너 번 집어다 먹으면서 그렇더라도 월사금 하나만은 제달 제달 바쳐야 하지 않나? 응? 많은 것도 아니고 이 학교의 생도가 된 이상 월사금을 바치는 건 그 생도된 의무니까. 응? 사람이 그렇게들 의무를 잘 실행하지 못해서야 쓰나? 자라서는 국민이 된 의무로 나라에 납세를 바쳐야 하고 시방은 생도니까 다니는 학교에 월사금을 바치는 게 의무고. 응? 그런 걸 다 알기는 알지? 내 아이는 둘이만 모간의 소리로 분명찮게 대답을 한다. 물론 너희한테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부모네가 잘못이지. 아무리 가난하기로서니 자녀를 학교에 보낸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월사금을 내도록 해야 할 텐데. 일반으로 조선 사람들은 아직도 책임관념, 즉 의무관념이 박약해. 대단히 재미없는 일이야. 하다못해 밥을 큼직하게 한 덩이 젓갈로 집어다가 넣으면서 집안 식구들이 밥을 한 끼 굶고서라도 자녀들의 월사금만은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들. 더구나 이 학교로 말하면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설립자요 교주이신 박규장 선생님께서 당신의 사사 재물을 내서 재군으로 하여금 배우는 길을 엎드르기 학교를 설립하신 게 아닌가. 그런 만침 학교의 재정도 넉넉하지가 못해서 너희들이 모두 그렇게 월사금을 잘 내지 않던지 하면 학교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 가지 경비도 써야 하지. 또 선생님들도 박하나마 제때 제때 월급을 타야만 밥을 해먹고. 공교롭달까 영섭은 다 먹고 한 덩이 남은 벤또의 밥을 젓갈로 꿰어다가 입에 널름 넣으면서 밥을 먹어야 학교에 나와서 너희들한테 글을 배워주시지. 어떡하나. 선생님은 월급을 못 타서 밥을 굶고 학교에는 분필 한 토막도 못 사서 칠판에다가 너희들더러 보라고 글씨도 못 써주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응? 직원실로 돌아온 영섭은 다른 동료들이 벌써 월급을 탄 것을 보고
회계한테 가서 월급 봉투를 받았다. 부조며 그 밖에 이것저것을 다 잡아 까고 나머지가 41원 몇십 전이었었다. 45원의 월급인데 전달까지만 해도 이 40원 각수의 월급 봉투를 받아주는 때의 영섭의 마음은 어두웠었다. 집세가 10원이요. 쌀 한 가마니에 20원이나 가는 이 당철에 위로 노모와 쟤네들 내외에 금년부터 소학교에 입학을 한 맨 큰 놈을 비롯하여 어린 것들이 셋. 그래서 도합 여섯 권소리 한 달 동안을 살아가자 하며 40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는 최소 한도로 용을 줄여도 오히려 부족이 생겨 매삭 그만큼씩은 빚이 늘어가곤 했었다. 하던 것이 요행 그러한 경제적 곤경도 얼마쯤은 덜하고 더욱이나 시간의 여유가 조금은 더 넉넉하여 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어느 제약회사에 지배인을 친히 하는 반연으로 자리 하나를 얻어 세 달부터는 그리로 올마앉기로 재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참이고 그런 만큼 오늘만은 시장스러운 월급을 받아든 마음도 그다지 우울하지는 않던 것이다. 영섭은 일찍이 중학을 마치던 길로 3년 동안이나 만주의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었다. 영섭 같은 리얼리스트가 실속도 없는 방랑 생활이라니 제격이 아닌 것이었지만 부친은 인력거를 끌고 모친은 빨래 품팔이를 하여 가면서 근근히 중학 하나를 마치게는 해주었어도 그 이상 더는 쥐를 댈 가량이 없자 남달리 학문에 욕심이 과하던 영섭은 일종의 실망과 우라로 그 거조를 내기는 냈던 것이었었다. 만주는 넓고 소위 건설 도종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손끝에 전문적인 특수기술을 지니지 못한 이상 고귀란 정신을 도창하도록 꼼꼼하게만 생긴 영섭에게는 아편밀매나 금제품의 밀수를 해먹을 인물이 못되는 만큼 시조차 없는 싱거운 방랑이었지. 3년은 말고 30년을 돌아다닌 듯자 그를 용납하여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줄 천지는 아니었었다. 만주 말을 따듬따듬 말할 줄 아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독학으로라도 공부를 하여 변호사 시험을 치르겠다는 결심과 이 두 가지의 3년 동안 만주를 방랑한 소득을 안고서 고향인 경성으로 돌아온 것이 재작년 봄. 돌아와 본즉 부친은 그전해 여름에 이미 저승길을 떠났고 큰 누이 동생 해옥은 부친이 서둘러 별세하기 바로 얼마 전에 같은 어떤 인력거꾼한테로 시집을 보냈었고 윤서방, 영섭의 부친은 늘 인력거까지 끌어 자식을 공부를 시켰더니 저는 저대로 기도 맥도 없이 도망을 가서 늙어가는 부모는 돌보려고도 않는다고 후회와 분개를 했었고 딸 해옥도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더라면서 인력거꾼의 자식은 인력거꾼과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영섭에게 대한 분풀이 삼아 그런 자리로 시집을 보냈던 것이었었다. 끝엔 누이동생 해련은 그리고 그전 해 가을부터 해렌이라는 이름으로 종로에 있는 어떤 카페의 여급이 되어가지고 모친과 영섭의 아내 및 두 조카를 근간히 부양하고 있었다. 영섭은 해옥을 인력거꾼에게로 시집을 보낸 것도 찬성은 하지 못했으나 해련이 동네의 넝마장수에게서 혼인말이 있는 것을 박차고 카페의 여급이 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노하여 그를 꾸짖었다. 동시에 단연 그것을 작파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물론 이튿날부터의 양식조차 가량이 없이 맨손으로 돌아온 영섭이었었다. 그러나 그대로 앉아서 굶을지언정 카페의 여급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었다. 해련에게는 부모의 피땀을 빨아먹어가면서 10여 년이나 공부를 하고서도 쓸데없이 만주로나 돌아다니느라고 집안을 불고한 그러고도 수중에 동전 한 푼 없이 돌아온 오래비 명색의 고결한 정신이나 동갈, 즉 협박 같은 것은 매일 카페에 나가서 수없이 보는 술주정꾼들의 횡설수설만큼도 못한 것이었었다.
며칠 두고 갈등이 있던 끝에 해련은 집을 나가고 말았다. 그는 모친을 데리고 나가려 했으나 모친은 대대로 두고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자식에게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아니했다. 영섭은 그 이튿날부터 석 달 장간을 하루 한 끼를 먹기가 어렵게 지내다가 겨우 모교 교장의 알선으로 직업을 얻은 것이 시방의 이 사립공공학교 교원 자리였었다. 그것도 중학 하나는 정규로 마쳤다는 자격과 만주에서 한 1년이나는 소학교 교원 노릇을 해먹은 이력이 있는 덕택이었었다. 한 것이 재작년 6월부터니 이제 꼬박 2년. 그동안 영섭은 법률 강의록과 법학 서적과 육법 전설을 외우기와 즉 변호사 시험을 치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었다. 그러나 월급은 박한데다가 소학교의 교원 생활로는 오후와 밤으로 제시간을 가지기가 용이한 것이 아니었었다. 해서 항상 보다 나은 자리를 얻자고 기회를 엿보아 오던 중 마침내 그와 같이 경제적으로든지 제시간을 좀 더 넉넉히 낼 수가 있는 것으로든지 두루 다 유리한 구멍 하나를 뚫게 되었던 것이었었다. 영섭은 벌써 지난달부터 사려고 벼르던 책 한 권을 주문을 할까 했으나 마침 생각하니 내일이 모친의 생일인데 다만 고기 두어 근에 국수 한 밥살이라도 사야 하겠어서 할 수 없이 월급 봉투를 그대로 접어 넣었다. 그리고서 막 자리에 앉으려다가 보니까 큰 누이 동생 해옥에게서 사람이 왔다. 전에도 몇 번 쪽지를 가지고 오던 이웃집 계집아인데 깨우시 직원실 안을 들여다보는 게 벌써 갈 데 없었다. 다 알죠요. 그래서 이마살이 먼저 찌푸려지는 것이나 마지못해 밖으로 나와서 꼬기작꼬기작한 쪽지를 받아 펴본다. 생각다 못하여 염치 없는 기별을 또 합니다. 어린 것마저 앓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부터는 자꾸만 경풍을 하여요. 약이나 한 첩 지어다가 대려 먹이고자 하오니 일원 한 장만 보내주시면 오라버님 은혜 태산보다 높겠어요. 남녀 간에 사람이 궁이 끼면 익혔던 글씨까지 주접이 드는 것인지 명색이 보통 학교도 6학년은 마쳤으면서 연필로다가 오불꼬불 지렁이 기어간 형용을 그려 꼬리 알아보기에 장히 힘이 들었다. 영섭은 허리를 짚고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다보고 서서 이마살은 터질 듯 더 찌푸린 채 말이 없다. 화가 더벅더벅 나는 것이었었다. 넉넉하기만 하다면야 아무려나 친동기간이오 하니 고만 것을 동정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약삭빠른 수입을 가지고 내게 딸린 식구만 먹여 살리기도 옹색해 죽을 지경인데 이건 가끔 쪽지질을 해서는 1원, 2원 이렇게 뜯어가곤 하니 대관절 어떡하란 말이냔 말이었다. 그러나마 한 번, 두 번의 동정으로 그 가난, 그 병이 구조가 될세 말이지. 사실상 홍로점설이요, 한강투석인데야. 또 따지고 보면 누이 동생만은 나의 동기간이라고 한다지만 그 동기간인 것을 이유로 돈을 얻어가는 그 돈을 정작 쓰는 대로 말하면 매제니 생질이니 하더라도 타성바지에 아무 상관도 없는 딴 남인걸. 그 남을 위해서 쓰는 데야 생색조차 나지 않는 동정이 아니냔 말이었다. 인력거꾼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 자식이 경풍을 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네들의 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윤영섭이가 제 앞도 변변히 가리지 못하는 터수에 주제넘게 나서서 동정이니 구제니 할 책임이나 의무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른 채 거절을 해도 결코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해쌓다가 빚이나 더큼더큼 더 걸머지고는 못 갚든지 하는 날이면 그때야말로 고결한 정신은 진흙칠을 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그저 입 싹 씻고 모르쇠를 할 일이지만 그래도 핏줄이 무엇인지
누이 동생의 추렷한 얼굴이 눈에 밟히면서 불쌍한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 않질 못하였다. 오냐, 이번까지만 일원 한 장이니 집어주고,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천원 없어도 안 될 말이다고. 양복 저고리 속 포켓에서 월급 봉투를 꺼내들고 보니까 월급날을 꼭 여색였다가 마침맞게 쪽지질을 하고 앉았는 심사가 밉살스러워서 다시금 화가 또 나는 것이었었다. 개동 긴 골목을 중간쯤 올라가다가 왼편길 옆으로 있는 행랑채의 행랑방. 밖에서 보면 길로 들창이 나고 대문 안에 들어서면 세상 너저분한 부둥갱이들이 시커멓게 철매 낀 바람병 밑으로 먼지와 더불어 동거를 하고 있고, 솥단지가 걸린 부뚜막에서 조금만 비껴 디딤돌 위로 방문이 달리고, 방 안은 천년 묵은 도배지에 빈대피로 댄잎을 하나 가득 쳐놓았고, 석유 상자에다가 누더기 이불을 올려놓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서울이면 어디를 가나 한 모양으로 생긴 행랑방이었다. 해오, 실상은 인력 거꾼 강서방네요. 근자에는 자식의 이름을 따서 노만해가 되었고, 남은커녕 제 자신이 제 이름을 잊은 지 오랜 그 해옥이었다. 또 사실은 행랑방 살림을 하는 인력 거꾼의 안하길 바이면 뉘집 아가씨가 젊은 신식 부인네처럼 무슨 옥이니 무슨 순이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차라리 강서방네라든가 노만해 혹은 노마 어멈 등속이 수수하니 제 격에 맞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그 해옥이던 강서방네 안항 노만에는 꽁꽁 앓는 젖먹이를 품에 안고 앉아 시방 한숨이 잤다. 들창을 열어서 떠받쳐 놓았으나 방 안은 그대로 어둡침침하고 바람 한 점 들어오질 않아 숨이 막히게 덥다. 강서방은 방금까지 끙끙 앓는 소리를 하더니 그새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숨소리만 고달프다. 머리맡에는 그래도 약병이야 약봉지 등속이 노연은 있고, 바른편 옆구리가 담이 결리는 걸로 시작된 병이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영영 자리에 누운 것이 그럭저럭 석 달이 가까워 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이 모자라 자동차가 코를 고는 이 당철, 일찍이는 그 자동차 등살에 파리를 날리던 인력거가 도로 득세를 하여 벌이가 한참 좋으네 어쩌네 하는 것도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강서방한테는 듣기에 괜히 속이나 상하는 소리지 아무 소용도 없는 노릇이었었다. 소 같은 장정이 허파가 늘어나도록 다른박질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것을 옆에 내 노만애가 대신 나서서 약간 빨래 품팔이 따위로 생계를 도모하자니 밥을 약 먹듯 하고 지내는 판이었다. 그러니 어느 해가에 약을 꾸준히 대고 더욱이나 보약 같은 것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일이었었다. 하던 중에 또 엎친 데 덮치더라고 어린 것이 마저 병이 나가지고는 필경 눈을 뒤집어 쓰고 경풍을 하니 언제라야 그 목숨들이 살라는 목숨일까마는 마구 죽어라 죽어라 하였다. 오래비 영섭에게 쪽지를 적어 보내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마음은 대단히 초조하였다. 어린 것은 풍이 인 끝에 불에 댄 듯 울고 보채더니 고패가 지나자 기운이 지쳐 눈을 딱 감고 앓는 소리만 듣기에도 힘이 든다. 이대로 잿불 사그라지듯이 소리도 없이 죽지는 않는가 싶어 자꾸만 얼굴이 들여다 보인다. 마음이 그대도록 경황이 없는 중에도 어제 저녁부터 굶은 배는 염치없이 고프고, 다른 것은 가령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매맞기라도 두고두고 단련을 해나면 고통이 차차로 덜하는 법인데, 굶기 한 가지만은 굶으면 굶을수록 더 견디기가 어려우니 경험도 다 소용이 없었다. 시장에서 기운이 없는 탓인지 땀만 샘솟듯 흘러 휘휘 감기는 당목고쟁이가 미치게 답답하고, 등과 어깨가 갈갈이 나간 인조 항나 적삼은 사레가 달라붙어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도
나들이를 할 채비로 머리는 가려 빗었다. 닦달이나 잘 하고 옷이라도 곱게 입혀 내놓으면 그리고 마음이나 번화하여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다지 춤을 추게는 들지 않을 인물이었다. 강서방은 오후가 되자 열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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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스라질 듯 신음소리를 내다가 눈을 뜬다. 여태 아니 왔나? 휘휘 둘러보다가 묻는 말이다. 아니 왔다우. 허탕을 하는지. 제길. 강서방은 역정스럽게 두런거리면서 도로 눈을 감고 타는 입술에 침을 묻히다가 또 부르대듯. 뭐 좀 시원한 거라도 없나? 시원한 것이 뭐 있수? 냉수밖에는. 노만에는 딱한 소리도 다 한다고 쏘아주려다가 차마 좋게 대답을 하느라고 하던 것이나 그래도 음성은 은연중 모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제길 없는 걸 누가 억지로 달래나? 우랄지게. 내가 어쨌다고 괜히 그러슈? 내가 뭐 길길이 쌓아두고서 안이해 주어야지 말이지. 나도 어저녁부터 여태 굶고 앉았다우. 자식은 방금 죽어가고 사람이 시방. 잘한다. 정칠년. 돈 못 버는 사내가 원원히 사내값에 갈라더냐. 우라질년. 이년아, 남의 기집들은 사내가 돈 못 벌면 기집이 척척 나가설랑 다 벌어다가 매겨도 살리고 알른 다치면 병수발도 들고 하더라. 무언냐? 너는 명색이. 노만에는 그새 벌써 몇 번째 듣는 포악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친정과 동생 혜련에게서 돈을 뜯어오지 않는다고 그 원망의 소리로만 알아들었지 그 이상 더 야비스런 뜻이 머금겨 있는 줄은 통이 알지 못하였다. 그렇듯 선의의 오해를 하고 듣더라도 썩 추앙할 수 있는 심정은 아니어서 가뜩이나 없는 정이 더 멀어지는 것이었었다. 물론 그런 게 아니라도 노만에는 같이 사는 사내요. 그래서 이름이 가시벗이요 하여서 남들이 그러하고 법이 그러한 대로 그저 같이 살아갈 따름이요. 또 그 밖에는 달리 어떻게 하잘 이심은 나지도 않고 먹으려고도 않고 하기는 하는 터이지만 그러나 이 사내에게 대하여 무슨 의리나 깊은 애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었다. 더욱이 자식 하나를 낳아 거기에 비로소 애마로서의 정이 한빡 쏟혀지면서부터는 가만히 생각하면 사내에게 대한 저희 애정은 도무지 하잘 게 없던 것이었음을 절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동의 한약국을 나선 노만에는 울고 싶도록 막막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길 옆으로 비껴서서 두루 망설였다. 영섭에게서 요행 1원 한 장을 보내주어 그것을 받았을 때만은 기뻤으나 급기야 어린 것을 들쳐업고 약국에를 와서 진맥을 하고 나니까 우황청심한 한 개와 탕약 세 첩을 지어 내놓는데 환약값이 3원 20전, 탕약이 1원 20전, 도합 4원 40전이었었다. 그저께 약 세 첩을 지어 오면서 50전이나 달린 게 있는데 또 웬만해야 말이지 4원 40전어치나 되는 약을 단돈 1원을 내놓고 달라고 할 염치는 나지가 않았었다. 날은 가뜩이나 더운데 어린 것은 등에서 울고 보채고 마음은 자꾸만 더 답답하기만 하였다. 이제 한 군데 꼭 바랄 곳이라고는 서소문정으로 동생 혜련을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또 가기만 가면 돈이나 한 3, 4원은 얼른 내줄 것이니 믿음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마 가서 돈 말을 낼 염치가 없었다. 요 전번에 10원을 얻어다가 강서방의 병원 약값을 얼마간 불고 석 달이나 밀린 방세를 우선 한 달치만 치르고 한 지가 열흘이 다 못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새 석 달 동안 두고 쩍 하면 쫓아가서는 얻어다 쓰고 한 것이 도합
100원도 넘는 성불렀다. 최근 석 달은 돈 10원씩 혹은 7, 8원씩 제가 주워서 쓰기도 하고 얻어다 쓰기도 하고 해왔었다. 하되 그러는 족족 싫은 눈치 한번 보이지 않는 그 동생이었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아까 먼저 해도 보나 안 보나 끙짜를 할 오래비 영섭보다는 차라리 해련을 생각하기는 했었으나 죽도록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 못했던 것이었었다. 서소문정 공공아파트 저편짝 가로 있는 해련, 즉 해련의 방. 해련은 하얀 부사견 바탕에 파랑줄이 굵게 져버린 파자마를 입고 침대에서 아직도 잠이 깨지 않았다. 오후 1시가 가깝다지만 물론 해렌 같은 여자에게는 시방이 한 새벽쯤 되었다. 더블벳은 아니라도 베개는 또 하나 놓이고 천의 자락도 금세 인간이 한 몸뚱이 빠져나간 자리가 완연하였다. 그 침대에서 빠져나간 인간이 시방 양복장 문을 열어젖히고 복장을 갖추기에 한참이었다. 양복장 문 안쪽에 붙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넥타이를 메고 섰는데 잔뱅이 위에 와이셔츠 자락이 드리운 그 밑으로 너벅다리를 지나 그리 굵지는 못해도 40개답게 털이 숭얼숭얼한 장단지를 꽁 눌린 양말 데님에 메어 구두 벗어목이 엇비슷하게 반만 가리었다. 헤렌의 하나, 둘, 셋에 있는 작자 가운데 제1호인 최였다. 아사 양복 바지를 꿰어 역시 새하얀 아사 와이셔츠 어깨에 얇고 좁다란 멜빵을 메고 나서 저고리를 떼어 입은 뒤에 마지막 값비싼 진자 파나마 모자를 가만히 머리에 얹고 나니까 정히 신사다. 비로소 뒤를 돌려다보는데 코 밑에 몽당 수염과 가무잡잡한 살빛이며 파르스름 하나 두꺼운 입술이 우선 봄에 상당하다. 물론 부르주아 타입은 아니나 이제 오래자나 배는 얼만큼 나움직해 보인다. 궁해 보이질 않는 것이다. 최는 양복 저고리에서 부채를 뽑아 방 안에 무더운 공기를 붙이면서 침대 옆으로 다가오더니 여봐, 여봐 하고 가만가만 헤렌의 팔을 흔들면서 부른다. 헤렌은 실실 감기는 눈을 가까스로 뜨다가 불끈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내뱉고 한다. 나 가? 가? 응. 사내는 죄의 꼼 미련 겹게 계집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선다. 아듀. 헤렌이 눈을 감은 채 때꾸운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최도 그대로 걸어나가면서 마주. 아듀. 아이 참. 헤렌이 문득 생각이 나서 팔을 뻗어 손가락을 오물오물 사내를 부른다. 최는 돌려다보더니 빨리듯 침대 옆으로 걸어온다. 나 고스까이 하나도 없어. 응, 고스까이? 최는 지갑을 꺼내더니 있는 대로 10원짜리 석장을 머리의 둥근 손탁자 위에다 내놓는다. 어제 저녁에 어떻게 큰 놈 한 장을 다 털고 요거야? 그거면 돼. 모자라거든. 이따가라도 전화 걸면 메신저 시켜서 보낼게. 응, 봐서. 그리고 저녁에 미세에 와? 아 참, 4시 아까 쓰기로 대구까지 좀 다녀와야겠구먼. 응, 그럼 언제 돌아오고? 내일. 응, 그럼 오미하게 많이, 응? 한 차판 싣고 오지. 사내와 거진 엇갈리듯 형이 찾아왔다. 헤렌은 다시 잠이 들려고 하다가 대답 소리에 조심조심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형을 보고는 발딱 일어나 앉는다. 앉으면서 형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다가 단박 한단 소리가. 언니, 또 두어끼 굶었구려? 굶긴? 왜 굶어? 반색을 하는 것이나
노만의 목소리는 목 안으로 기어들어간다. 흥, 봄은 모를까? 어디 보자. 노마 왔니? 헤레는 생질놈을 안 짜고 두 팔을 버린다. 노만지 노센지 다 죽어간단다. 왜? 응? 아루? 경풍을 허구. 그런데 저렇게 업고 다녀? 이 더운 폭양에? 헤레는 뛰어내려와서 어린 것을 들여다본다. 잠이 들었는지 지쳐서 기운이 없는지 눈을 감고 숨만 가늘게 내쉰다. 그래, 약은? 병원은? 그리지 않아도 약국에 왔다가... 응? 돈이 없던 거로군. 내온. 왜 진작 나한테로 오들랑 안고서. 아가야? 노마야? 노마야? 어린 것은 눈만 떠보다가 도로 감는다. 헤레는 방금 최가 손탁자 위에다가 내놓고 간 돈에서 10원 두 장을 집어 형에게 쥐어주면서 얼른 병원이고 약국이고 가보라고 등을 밀어낸다. 이걸 6장 와서는 이래 싸서 어떡하니? 노만에는 비죽비죽 손등으로 눈물을 씻는다. 채, 언니한테나 돈이 귀하고 또 고마운 돈이 대단하지. 나도 그런가? 뭐? 그래도 얘야, 너도 돈이 생기거든 잘 모았다가 시집도 가고.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그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요. 호사스런 생활의 차림새하며 기분도 명랑한 헤렌과 노만의 그 흉악한 주제에 꼬락서니하며 몸에서 푹 지르는 악취하며 근천스럽고 시든 표정하며가 썩 구경스러운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었다. 일단 돌아가고 있던 노만애가 다시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내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좀 안 가볼리? 하고 묻는다. 헤레는 발을 대롱대롱 침대에 걸터앉아서 고개를 내어든다. 샌님 꼬락산이 보기 싫어서. 오라버니 보러 가나? 어머니 위해서 가는 거지? 건 그렇지만서도 아무튼지 오늘 저녁에 생각해봐서. 생각할 건 무엇 있어? 안 가면 어머니가 좀 섭섭하실까? 대답이 없는 것을 기다리다 못해 노만에는 문을 닫는다. 이유 없는 춘향이. 헤레는 방 안에서 혼자 형더러 혀를 찬다. 헤레는 모친과 올케와 형이 서로 가람 만류를 하여서 이왕 온 길이니 같이들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일어서면 붙잡고 일어서면 붙잡고 하는 바람에 번번이 주저앉고 한 것이 그럭저럭 석양대가 다 되었다. 그렇다고 정작 저녁을 먹자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또 아무리 말리고 붙잡기로서니 뉘 고집인데 뿌리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막상 오래비 영섭의 눈에 띄일까 겁이 나서 살짝 왔다가는 얼른 도망을 가는 것 같이 보일 무엇도 없지 않을 성불러. 그래, 카페에는 일찍 나가야 할 차례면서도 위정 늑장을 부리는 속이던 것이었었다. 모칠이나 올케나 형이나는 또 그들 역시 헤렌에게 한 끼의 저녁을 먹이기가 큰 것이 아니라 영섭이 돌아와 헤렌을 보고도 요행 전같이 노염을 내떨지 않으면 그것을 기화로 차차 남매 간의 화해가 되겠거니 하는 선량한 계책들이었었다. 해서 안타까이 붙잡아 앉히기는 앉혔어도 그러나 일변 조그마한 이 모험이 반대로 큰 풍파를 다시금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여 애가 타는 불안이 크지 않질 못하였다. 헤레는 진짜 비단으로 모친의 옷감 일습과 귀한 과실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식구가 모여 앉아 한 차례 잘들 먹었었는데 또다시 제가 문밖거리의 가게에 나가 참외 수박이며 사이다 같은 것을 소담스럽게 사들여다 놓고 둘러앉아 먹고 있느라니까 마침내 영섭이 학교로부터 돌아왔다. 얼각 대문 안으로 무심코 들어오던 영섭은 마루에 여럿이 같이 앉아 낭자히
참외, 수박을 먹고 있는 헤렌을 알아보자 그대로 주춤 멈춰서면서 단박 입술을 꽉 다물고 눈살이 팽팽하여졌다. 헤렌은 헤끗 돌려다보고는 도로 천연덕스럽게 먹던 수박을 먹고 앉았고 모친과 나머지 둘은 아이들까지 벌떡벌떡 일어서서 영섭의 입으로부터 무슨 말이 떨어지기까지의 순간을 애를 바직바직 태우면서 기다린다. 너 내 집에 왜 왔니? 몇 걸음 안 되는 마당을 척척 걸어 들어오면서 다잡듯 지르는 소리였다. 왜? 오빠 보러 온 줄 아슈? 우리 어머니 보러 왔지? 헤렌은 아기 똥하니 앉아서 대답이고 그동안 영섭은 저편 마룻전에 가 털썩 걸터앉는다. 앉아서도 눈은 이미 헤렌의 덜미를 흘겨보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동기간 의의를 끊었어. 그런데 내가 왜 내 집 문 안에 발걸음이야? 윤영섭 씨하고 윤혜련이하고 의의를 끊었지.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모녀간 의의를 끊었답디까? 너는 안 끊었다고 앙탈을 해도 절로 다 끊졌어. 너 같은 것은 우리 어머니 자식도 아니야. 500날 앉아서 염불하듯기 소래기를 질러보시오. 내가 우리 어머니 딸이 안 돼지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의의가 끊져지나. 얘들아, 제발 이러지들 좀 마라. 모친이 겨우 나서서 애걸하든 말리자고 타이른다. 오늘이나 내가 하루 마음이 편할까 했더니 니들이 들어서 필경 또 큰 소리를 내서 나를 이렇게 폭폭하게 하는구나. 얘야, 혜련아, 내가 오라범더러 잘못했다고 빌려무나. 원언이 손 아래 놈이 어디서 오라범한테 그렇게 떠받고 나서는 법이 있다더냐? 그리고 애아범 너도 참어라. 참고 그만 용서를 해주려무나. 저것이 저 어린 것이. 눈물이 떨어지면서 비죽비죽 울음 섞인 말로 저 혼자 돌아댕기면서 외롭긴들 오죽 외로우며 같은 서울 안에다가 버젓한 부모 동기간을 두어두고서 어린 것이 어린 것이. 모친은 마침내 목이 메어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영섭의 안악과 노만에도 눈에 눈물이 괴고 헤렌드 손수건으로 얼른 눈을 씻는다. 어머닌 별걸 다 가지고 걱정을 하시오. 영섭의 기승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다. 아니 너 당장에 물러가지 않고서 이렇게 하고 있을 테냐? 흥, 제발 좀 있으라고. 떡을 한 섬에치만 쪄놓고 빌어보지요. 더럽고 든적스런. 무엇이야? 내 아굴찌루다 누구더러 더럽단 말이 나와? 헤렌은 그새 벌써 유유하게 수건에 손을 씻고 모자를 찾아 쓰고 마루가로 나와 걸터앉아 구두를 꿰면서 왜? 내가 어때서요? 카페 여급이고 환향질한다고? 그게 어때서요? 역적 도모요? 서방을 두어두고서 하는 짓이요? 나는 나 좋으니 그만입디다. 아니, 저, 아 무엇이 어째? 바로 이 앞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여자들 귀에다 대고 가만히 좀 물어보시오. 그 중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고생하는 여자면 열이면 열 다 기생 여급 신세가 부럽다고 아니하나. 헤렌은 구두를 토방으로 내려서더니 얼른 웃는 낯으로 모친과 올케와 형이며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어머니 나 가요. 또 올게. 언니들도 잘 있수. 작은 언니 놀러오우. 잘들 있거라. 골고루 인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잔뜩 외면을 하고 앉았는 영섭에게로 깜찍스럽게 고개를 돌려댄다. 안녕히 계십시오, 깨끗하신 군자님. 그리고 미안하지만 실제로 산 증거가 있으니 저 해옥 언니를 좀 연구해 보시지요. 그럴라 치면 아무리 둔한 신경이라도 쬐꼼 깨우치는 게 있을 테니까요. 빈정거려 주고는 히똑히똑 마당으로 내려서서 걸어나간다.
영섭은 지지 않고 너보다면 나아. 너보다면 깨끗해. 밥은 굶을망정.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자긍이 있어. 헤레는 싹 돌아서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물끄러미 영섭을 건너다 본다. 네, 제발 그건 말씀인데 그렇지만 잘못 보셨습니다. 억지의 말씀이십니다. 물질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팔이 족통만한 만족이나 위안이나 자긍이나 다 없답니다요. 네 양심 같은 줄 아느냐? 버젓하게 있단다.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영섭은 어느 겨를에 벌떡 일어서서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마주 우김질이었다. 없어요. 배는 고프지요. 헐벗지요. 남편이란 것은 무지막지한 노동자지요. 자식은 병이 나서 방금 죽어가도 약 한 첩 지어다 먹일 마련이 없지요. 그리고도 만족? 그리고도 위안? 그리고도 자긍? 없어요. 있을 택이 없어요. 너 같은 계집이면 그러니 아무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는 짓이지요. 그러고서 그 덕은 누가 보는지나 아시우? 모른다면 가르쳐드리지요. 그 사람 내가 애꿎이 도덕을 지켜서 무지하게 선량해서 말씀이어요. 억지 춘향인 노릇을 해서 말씀이어요. 이익을 보는 건 세상뿐이랍니다요. 질서가 유지가 되고 도덕 채것이 시행이 되고 하는 덕택이에요. 가! 영섭은 당장 쫓아내려와서 쳐죽이고 싶은 듯이 노리고 섰다가 발을 꽝 구르면서 팔을 번쩍 들어 일각 대문께를 가리킨다. 간다는데도 이 야단이시오? 그렇지만 하던 말은 마저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어요. 나는 말씀이어요. 인력거꾼이나 넝마장수나 노동자 기집돼가지고 세상 돼지만도 못한 고생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아무 만족도 위안도 자궁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말씀이어요. 이왕이면 잡년이라도 좋고 환양년이라도 좋으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지내는 게 세상이야 어디로 갔던지 내 한몸뚱이한테는 충실하니깐 되려 만족이고 자랑입니다요. 배고픈 창자를 들켜주고도 도덕인가요? 제가 방금 죽어도 세상만 도덕이 있었으면 그만인가요? 흥! 세상에서 명색 잘났다는 놈일수록 제멋대로, 제 좋을 대로 지랄입디다. 세상이야 어디로 갔던지. 그러니까 어그로그 못난 건 저 해옥 언니나 당신 같은 골샌님. 아니, 내가 정녕 시방? 영섭이 필경 쫓아 내려오자고 얼러대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선다. 헤레는 그러나 눈도 깜짝 않는데 아무래도 형세가 온당치 못해갈 것 같음을 알고 달려 내려온 모친과 형이 양편에서 안뜻 헤렌을 데리고 나간다. 두어두시우. 흥, 누가 감히 내게다가 손찌검을 해? 괜히. 헤렌은 끈이 앙살거리면서 모친과 형에게 끌리듯 일각 대문 밖으로 사라진다. 이 소설은 저에겐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인데요. 영섭의 말처럼 옳지 않고 불의하게 돈을 벌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결코 우리의 고결한 정신에 합당한 것이 못되니 남에게 옳지 못한 일, 양심에 부끄러운 일, 남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로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도덕적으로는 참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 한다면 누구라도 나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련의 주장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사람들에겐 더 잘 받아들여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해려는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굶주리고 돈 없어서 병을 치료도 못하고 배고픈 창자를 틀어지고 도덕을 운운하느니 자기처럼 차라리 여급을 해서 돈을 벌지언정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 몸뚱이한테나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일지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와 개인주의.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장점, 단점이 확실해 보이니까요. 다만 저는 이 두 가지 주장에서 이것을 빼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애정입니다. 도덕이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사상이죠. 도덕이 아무리 높은 고상한 것인들 인간에 대한 애정 없는 도덕은 몰인정한 규범일 뿐입니다. 바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하여 가게에서 빵 하나를 가져와 먹이지 못해 죽는다면 도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바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그랬죠. 그리고 개인주의도 그래요. 자신에게만 충실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나 혼자만 먹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가질 수는 없는 일이죠. 내가 뭔가를 채우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만큼 비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옳은 의미의 개인주의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빠지면 이건 그냥 눈 가린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즉, 타인에 대한 애정, 사랑이 없으면 개인주의는 눈 가리고 달리는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 두 가지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아들 영섭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영섭이는 고결한 정신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뒷바라지 덕에 동생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이젠 자신이 동생들을 돌보고 위해주어야지 오히려 영섭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돌봐준 막내 여동생에게 직업이 천하다고 멸시를 하는 것은 과연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따끔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막내 동생 하는 일이 꼭 잘하는 일은 아니라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은 못하지만 동생을 대하는 영섭의 행동이 괘씸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네요.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재미있는 시간이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최만식의 단편소설 이런 남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